우리 저 4장의 42번 문단입니다. 그 42번 문단 이하에 보면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350쪽입니다. 350쪽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본산매에 드는 능숙함 해놨죠? 이 제목은 어디서 온 겁니까? 아까 방금 봤죠? 그죠? 3장 131번에서 8번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본산매에 드는 능숙함 했습니다. 자, 우리 본산매 들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본산매가 말했습니까? 초선, 2선, 3선, 4선이 됐죠? 그죠?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초선, 2선, 3선, 4선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따고사 스님은 10가지 능숙함을 딱 해야 된다. 10가지에 능숙해야 그 사람이 본산매 든다는 겁니다. 됐죠? 아무나 본산매 들것 같으면 길거리 도인이 절절 넘쳐흐르게, 그죠? 문득. 네, 그렇습니다. 그죠? 자, 본산매 드는 능숙함입니다. 자, 토대를 깨끗이 함,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함, 표상의 능숙함, 마음을 분별해야 할때 마음을 분별함, 마음을 절제해야 할때 마음을 절제함, 마음을 격려해야 될때 마음을 격려함,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할때 평온하게 함, 산매 들지 않은 사람을 피함, 산매 든 사람을 섬김, 산매 마음을 둠. 이거 보니까 또 당연하겠죠, 그죠? 자, 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다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으로, 그죠? 특히 우리 불교 교학적으로 있잖아요? 우린 지금 교학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자, 교학적으로 볼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2번과 4번, 5번이 교학적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토대를 깨끗이 하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함. 기능은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기능은 오근의 번역입니다. 됐죠? 오근입니다. 다섯 가지 기능입니다. 밑에 나옵니다. 뭡니까? 신, 정진, 염정해. 이 다섯 가지입니다. 자, 한글로 옮기면 뭡니까? 밑에 다 있습니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상에 대해서 능숙해야 되겠죠.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뭐좀 이따 간단히 봐버리고죠. 그 다음에 4번, 5번입니다. 4번은 뭡니까? 마음을 분발해야 될 때는 마음을 분발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을 절제해야 될 때는 제가 분발과 절제로서 설명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로 설명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은 칠각지 있죠. 그죠? 칠각지로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매를, 그죠? 본산매에 들기 위해서 본산매에 능숙하게, 그죠? 본산매에 드는데 능숙하기 위해서는 교학적으로 특히 우리 37 보리문법 가운데 뭐를 닦아야 됩니까? 오근과 칠각지를, 그죠? 심도 깊게 우리 하고죠. 이거를 실제 수행에 적용시켜서, 그죠? 핵심은 뭡니까? 그 절제와 균형, 뭐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죠? 분발과 절제, 그죠? 분발할 때는 분발시켜야 되고, 절제할 때는 절제시켜서, 그죠? 이거를 조화롭게 닦는 것이 교학적으로 볼 때는요, 본산매 능숙하게 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43번 토대를 깨끗이 하면, 이거 안 해도 되겠죠? 안팎의 토대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이제 45번에 보면은, 자,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함. 기능은 뭡니까? 우리 신정진 염정이라 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 보면 믿음 등의 기능 나오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거기 보면 47번 보십시오. 그 앞에 그건 보시면 되고요. 그 47번 보면 믿음과 통찰지, 산매와 정진 나오죠? 그러면 신정진 염정이 하면 믿음은 신이죠? 통찰지는 해입니다. 산매는 정입니다. 정진은 정진입니다. 그러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 챙김 있죠? 이거는 이제 한 그려보면 그죠? 신, 그죠? 정진. 필요에 따라서 염을 중간에 넣겠습니다. 염, 정, 해. 자, 이렇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런데 그죠? 왜, 제가 왜 이렇게 도표를 걷는가 하면, 먼저 그죠? 우리 저 49번 보십시오. 49번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강하게 요구된다. 됐죠?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그죠? 이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강하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 수행 중에서 마음 챙김 하나만은 아무리 강하게, 아무리 마음 챙김을 강하게 해도 그거는 항상 이롭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중간에다가 했습니다. 이걸 해서 어떻게 됩니까? 4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351번, 47번 보면 뭡니까? 여기서 믿음과 통찰지의 균등이 요구된다 했죠? 믿음과 통찰지. 됐죠? 실제로 우리 그렇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확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만이 강해지면 우리는 백발백중 뭡니까? 믿음이 강해지면 미신이 되겠죠? 미신이 강해지면 뭡니까? 맹신이 되겠죠? 맹신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션이다 이러고 끝내보면 되는데, 맹신을 하면 뭡니까? 광신이 나오죠. 광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 나옵니다.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이것만 뭡니까? 세지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됐죠? 그러니까 믿음은 당연히 뭐하고 조화가 돼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혜가 있으면 미신이 미신, 맹신, 광신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 미신, 저 맹신, 광신됩니다. 자, 지혜가 있으면 되니까 믿음은 바른 믿음이 되겠죠. 믿음이 되고 믿음은 이 지혜가 있을 때 이걸 우리는 그죠. 저는 신뢰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지난 이야기하면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신뢰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지혜가 있어서 바른 믿음이 될 때입니다. 신뢰가 깊어지면은 우리는 이제 깨끗한 믿음이라 합니다. 청정신이라 합니다. 이 경이 다 나오는 겁니다. 믿음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확신이 됩니다. 됐죠? 됐죠? 믿음과 확신은 다릅니다. 됐죠? 지혜가 없이 맹목적으로 믿으면 그런 믿음이 믿신입니다. 됐죠? 믿신은 맹신, 광신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혜를 통해서 하면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첫째 조건은 신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콘피던스. 어, 맞습니까? 발음 좀 이상하죠? 콘피던스 아시죠? 우리 신뢰라고 옮기잖아요. 믿음의 첫 번째 출발은 신뢰입니다. 이걸 우리는 원어로 보면 사따라 그럽니다. 사따는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이나 스승이란 뭡니까? 먼저 신뢰가 생기죠. 신뢰하면 뭐 생각하면 됩니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죠. 맞죠? 그럼 뭡니까? 길 걸어가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엑셀레이터 밟고 왕 가면 되죠.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죠. 파란불 때 내가 가도 접해서 그죠? 차가 안 끼든다. 그렇죠? 그죠? 이 세상에 신뢰 없으면 단 한순간도 머물지 못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신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특히 불교는 강조합니다. 그걸 우리는 사따라 그럽니다. 저는 사따는 그래서 신뢰 입장으로 옵니다. 자, 신뢰가 깊어지면 여기서 뭡니까? 마음이 깨끗해지죠? 아닙니까? 신뢰가 깊어지고,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바사하다라 그럽니다. 이는 남북방 불교에서 다 청정도론에서, 우리 금강경에서도 원으로 보면 다 나옵니다. 바사하다라 그럽니다. 됐죠? 이걸 깨끗한 믿음이라 말합니다. 깨끗한 믿음. 됐죠? 신뢰가 깊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이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이러니까, 뭐, 딴 거 들으면 부처님. 부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가르침을 그저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이런 게 뭡니까? 부처님에 대한 청정한 믿음 생기죠? 깨끗한 믿음. 그죠? 내가 부처님한테 요 줘갖고요. 부처님한테 요만큼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무한한 신뢰.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환해지고 이렇게죠? 대표적인 보기가 누굽니까? 아닙니다. 이건 재밌다고 한 소리입니다. 저는 이래 되려고 노력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죠? 자, 청정신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됩니다. 이걸 아디모카라고 합니다. 초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디모카라고 합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보면 확신이 생기면 이거는 뭡니까? 성자가 되는 경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불법성 개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 우리 예루자라고 그러죠? 예루자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그 장에 보면 뭐 우리 그죠? 뭐 유신견 사라지고 뭐 이런 거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초기 많은 곳에서 그죠? 100군데 이상에서 그죠? 어떤 게 예루자냐? 불법성 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예루자라고 합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와, 또 지자랑 그죠? 근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혜, 오늘 시간 없는데 그죠? 자, 지혜와 균형을 맞아야 됩니다. 됐죠? 믿음이 지혜의 뒷받침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신, 맹신, 광신으로 가버립니다. 지혜와 서로 균형이 맞추고, 그죠? 서로 뭡니까? 조화가 되면은, 이건 뭡니까? 샀다, 빠사다, 아디모카로. 신뢰와 깨끗한 믿음과, 그죠? 확신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보기를 들어라! 저는 아직 확신, 깨달은 사람 많으니까 확신까지는 못 되는데, 가 모르겠는데, 고맙겠습니다. 왜 자꾸 오늘 이상한, 그죠? 지금 뭐, 저는 한번 뭐 이상하게 들어가면, 그죠? 자꾸 뭐 지자랑하려는 그게 생겨갖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통찰지의 균형입니다. 그럼 삼매와 정진. 삼매는 집중이고 정진은 몰아붙이는 거죠. 그죠? 이것도 당연히 조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죠. 믿음이 강하고 통찰지혜가 약한 자는 미신이 되고 근급심이 는다. 통찰지혜가 강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교활한 쪽으로 치우는다. 맞죠? 그죠? 가내가 밝아갖고 휙 머리만 돌리고 그죠? 에 웃기고 있네. 이러면 속으로 그죠?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그죠? 교활한 쪽으로 치우치고 엄마야. 약으로 인해 생긴 병처럼 치료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죠? 맹신, 광신이 되는 것도 출하기 어렵지만, 그죠? 간해가 발달해갖고, 그죠? 그죠? 이러한 사람도 정말로, 그죠? 약으로 인해 생긴 병처럼 출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균등함을 통해서 믿을 만한 것을 믿는다. 됐죠? 삼매는 깨으름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삼매가 강하고 정진이 약한 자는 깨으름이 압도된다. 됐죠? 정진은 들뜸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정진이 강하고 삼매가 약한 자는 들뜸에서 압도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좌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좌로 된답니다. 그럼 48은 다시 삼매와 믿음하고 또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서로 서로가 뭡니까?
다 조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가운데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마음 챙김이죠. 아까 이제 49분에서 마음 챙김 보니까, 아, 좀 이해가죠. 그죠? 이 가운데 마음 챙김이 있어서, 마음 챙김은 아무리 강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이걸 비유를 뭐로 듭니까? 그냥 그렇게 이 가운데서 특히 보면 그죠? 들뜸과 게으름이란 말이 나오죠. 49분에서 그죠? 자, 이 가운데서 뭡니까? 자, 그, 특히 그죠? 이 들뜸은 뭡니까? 믿음, 정진, 통찰지는 들뜸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죠? 게으름은 뭡니까? 삼면은 이거는 그죠? 게으름. 그죠? 그 믿음, 정진, 특히 이 가운데 뭡니까? 그, 이죠? 정진 이런 거는 뭡니까? 들뜸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그죠? 그렇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제어하는 게 마음 챙김입니다. 됐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 챙김은 뭡니까? 우리 이제 차로 보면 저는 그죠? 운전수와 같다고 봅니다. 운전대하고 운전수와 같습니다. 저 그래서 뭡니까? 운전의 핵심은 운전대 잡고 뭡니까? 엑셀레이터 밟고 브레이크 밟는 거죠? 엑셀레이터 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게 두 개 있대요? 그 정도는 압니다. 그렇죠, 그죠? 자, 여기서 엑셀레이터는 뭐에 해당되겠어요? 특히 정진에 해당되겠죠? 그죠? 정진, 지혜, 이런 게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브레이크는 뭐에 해당되겠어요? 정, 삼매에 해당되겠죠? 그죠? 이 두 개를 잘 조화롭게 해야 어떻게 됩니까? 마음 챙김이 운전수가 그죠? 두 개를 잘 조화롭게 해야 어떻게 됩니까? 적당한 속도로, 적당한 목적지에도 차가겠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불교라는 자동차의 목적지는 열반이 우리 목적지입니다. 그죠? 그 열반으로 뭡니까?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적당히 밟아줘야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근데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운전수가 있어야죠, 그죠? 그 운전수가 뭡니까? 마음 챙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강하게 요구된다 해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해서 신, 정진, 정해가 조화롭게 가는 것이 이거는 해탈 열반뿐만 아니고 여기서 뭐 이야기하는 본산매를 체득하는데도 이것이 핵심이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다섯 가지 기능은 조화가 있어야 된다. 됐죠? 조화. 그죠? 특히 여기서 조화의 핵심은 뭡니까? 들뜸과 게으름. 요 두 개 동그라미 치놓으시면 좋겠습니다. 49분에. 그죠? 들뜸과 게으름을 조화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요것이다. 이제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그죠? 그 다음에 그거 보면 표상에 능숙하면 되죠? 이거는 표상, 여기서는 지금 표상을 보호하는데 능숙해야 되겠죠? 그렇죠? 표상이 한번 생겼으면 보호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뷰가 뭐, 멋진 뷰가 있었죠? 마치, 뭐처럼, 젊은 상황이 될 아이를, 태아를, 그죠? 잉태한 사람처럼 됐죠? 왕비가 젊은 상황이 될 태아를, 이제, 잉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걸어놓고 보호를 해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삼매를 닦는 수행자한테 핵심은 뭡니까? 이 표상입니다. 됐죠? 이 표상을, 특히 닮은 표상을 보호하기를 그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저 표상의 능숙함이란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보호하는데 능숙함이라 했습니다. 이거 다 적혀 있습니다. 50번에 보면, 그죠? 여기서 세 번째 줄 보면은, 표상을 보호하는데 능숙합니다. 보호하는데 능숙함이 여기서 뜻하는 것이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51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분발해야 될 때 분발한다. 됐죠? 그 다음에 분발 나오면 그, 저 뒤에가 뭐 있습니까? 57번에 보면은, 절제할 때 절제해야 된다. 됐죠? 분발과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분발과 절제는 뭐로 이야기합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칠각지로 이야기합니다. 칠각지는 뭡니까? 저거 한자를 한글로 적겠습니다. 염각지 나오죠, 그죠? 염, 그 다음에 택법, 정진, 희열, 경안, 정, 사. 이것이 칠각지입니다. 됐죠? 됐죠, 그죠? 자,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합니까? 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염이 뭡니까? 마음 챙김입니다. 됐죠? 마음 챙김이 여기서는 제일 위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신정진 연정에서도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마음 챙김이었죠? 마음 챙김인데 여기서는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칠각지에서는 뭡니까? 마음 챙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마음 챙김을 여기서도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보면요. 성질로 보면 택법, 정진, 희열 이게 나오죠? 이거는 다 뭡니까? 여기서 말하면은 분발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수행한 사람이 분발한다면 어떻게 분발합니까? 예? 이빨 부두두두둑, 예? 분발합니다. 그렇죠? 분발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택법입니다. 택법은 저는 뭡니까? 그 법을 간택함이라고 옮겼습니다. 그죠? 그 택법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법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법을 어떻게 간택합니까? 그렇죠. 불가하면 뭡니까? 수행에서는 선법, 불선법이 간택의 핵심입니다. 당연하죠? 그럼 어떤 게 선법이고 어떤 게 불선법입니까?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면 선법입니다. 됐죠?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불선법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주제가 뭡니까? 본삼매죠? 그러면 본삼매에 도움이 되면은 선법입니다. 본삼매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불선법입니다. 자, 수행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안에서 많은 심리현상들이 일어나죠?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그죠? 여러 심리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걸 수행한 사람은 뭡니까? 이것이 해탈 열반에 본삼매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 판단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택법은 우리 이미 경에서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법의 한마디는 선법, 불선법을 간택하는 것. 됐습니다. 핵심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정진이 뭡니까? 어떤 게 정진입니까? 정진하세요, 정진하세요. 물러섬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그죠? 대한민국 조계종 참불가가 됐더라고요. 아, 저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둥글고 또 한 발고 미친. 아이, 뭐, 노래 경망스럽고 이상하더만은, 그죠? 어머, 인도 딱, 그죠? 공부하고 또 오니까, 어머야, 정진하세요, 정진하세요. 물러섬이 없는. 야, 저는 그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아, 정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게 정진입니까? 어떤 게 정진이냐? 일라! 이러면 뭡니까? 으악! 그죠? 아니면, 우와, 나무아미타불 이러면 뭡니까? 요새는 전부 이래 삽니다. 그건 큰 선생님들이나 그래 하시고. 됐죠? 그럼 어떤 게 정진입니까? 예, 바로 택법이 돼야 정진이 됩니다. 됐죠? 정진은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근이라 합니다. 네 가지가 뭐겠습니까?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2 더하기 2는 4. 맞죠?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정진은 노력이죠?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됐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이미 일어난 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죠? 정장시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초기는 수십 군데에서 부처님이 정진을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진이 바르게 되려면 택법이 돼야 되겠죠? 택법하는 사람이, 그죠? 택법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택법이란 말 나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윗바사나의 가정 출발이잖아요. 딱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일어난 게 선법이냐, 불선법이냐. 딱 그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발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정진이야말로 분발의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법하면 정량시키고 불선법하면 딱 없애려는 이 노력을 우리는 그죠?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이 노력해야 됩니다. 수행자들은. 그렇잖아요. 이건 사마타 수행이든 윗바사나 수행이든 자기한테 불선법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택법 정진 희열 이런 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칠각지를. 됐죠? 여기서 특히 사마타 수행하는데도 칠각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깊이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에, 사마타 수행하면 집중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집중만 하면 되는데 닮은 표상만 일으키면 되는데 항상 뭐가 부슬부슬 뛰어넣듭니까? 불선법들이 팍팍 일어나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불선법 대표 이영애. 두 번째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됐죠? 이제 무슨 말인 거 아시겠죠? 그죠? 그 두 번째는 성냄 분노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게 일어나면 이건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진을 해야 됩니다. 정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선법이죠? 불선법이 일어났구나. 불선법이다. 딱 없애려고 해서 불선법이 없어지면 엄청난 희열이 생기겠죠? 만일에 없애지 못했더라도 이것이 불선법이구나 판단만 돼도 희열이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엄청난 희열이 생깁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희열이 넘쳐서 문제죠, 그죠? 그렇죠? 이제 한 좀 안 들뜰 때도 됐는데, 희열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인 뭐, 들뜹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분발, 희열이 넘쳐버려. 근데 좀, 제 조그만 경험으로 보면, 정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택법만 바로 돼도, 이것이 선법, 불선법이냐만 딱 판단하면 돼도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희열이 생겼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죠? 분발하는 요소로 희열이 생깁니다. 됐죠? 이런 것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자는 절제를 해야 되겠죠? 절제 처음에 뭡니까? 경화는 저는 편안함이라 옮깁니다. 됐죠? 마음이 편안할 때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죠? 선법, 불선법 딱, 그죠? 없애야지. 딱 없앴습니다. 희열이 딱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안함은 뭐로 보면 됩니까? 그렇군요. 됐죠? 불선법 딱 없어졌습니다. 우와, 희열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군요. 이래야 됩니다. 됐죠? 그럼, 아씨, 하도 뭐, 따지는데 하나도 모르는데, 에이, 짜증나. 콱,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군요. 이래야 됩니다. 됐죠? 예, 경안이 그렇군이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절제하는, 그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을 집중하고 깔아앉히는 정, 삼매. 그 다음에 사는 평온이라고 옮깁니다. 저는, 그죠? 마음이 평온한 상태. 이거는 다 절제와 그 관계겠죠? 그죠? 이거는 분발과 관계 있고, 그죠? 이거는, 예, 절제와 관계 있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핵심은 뭡니까? 마음 챙김을 필두로 해서, 그죠? 이 칠각지가 뭐 해야 됩니까? 분발과 절제로 좌로워야 된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본삼매에 능숙하려면은, 그죠? 표상, 닮은 표상을 이렇게 해서 본삼매 땅에 능숙하려면은 적어도 이 칠각지가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분발과 절제로 좌로워야 된다. 이 말인데,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 오근 오락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여기도 좌였죠? 그죠? 됐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게으름과 덜뜸에 대한 좌였죠? 그죠? 근데 이거는 분발과 절제에 대한 조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또, 우리 또 다른 한편으로 재미있게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마음 챙기면 뭡니까?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습니까? 차 안에서, 그죠? 운전수가, 그죠? 엑셀레이터하고 페달을 밟으면서, 그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조화롭게 수행을 해 나가서 본삼매의 경지로, 해탈 열반의 경지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거는, 이 신정진 염정입니다. 이거는 뭐와 같습니까? 그래서 비유하자면, 자동차 운전과 같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마음챙김이 앞에 있죠? 이건 뭡니까? 마음챙김이 뭡니까? 깃발을 팍 듭니다. 깃발에 뭐로 적어놨겠어요? 여기서는 본삼매 적어놨겠죠? 그죠? 혹은 열반. 열반을 향하여. 그죠? 본삼매를 향하여. 뭐, 본삼매의 체력 들고 뭡니까? 마음챙김이 나를 따르라 하고, 와! 돌격 앞으로. 그죠? 제군들이요. 돌격 앞으로 팍 나갑니다. 됐죠? 마음챙김이 제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분발과 절제가 여섯 가지가 함께 갑니다. 가다가, 그죠? 막, 너무, 그죠? 너무 막 나간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한 정사가, 좀 잡아 당깁니다. 됐죠? 경한 정사가 너무 강해지면 뭡니까? 택법 정진 희열이 어떻게 됩니까? 우와! 더 몰고 갑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이 여섯 가지가, 그죠? 분발과 절제를 조화롭게 해서, 뭡니까? 마음 챙김을, 그죠? 깃발로 해가지고, 그죠? 본삼매의 경지로, 혹은 열반의 경지로 나아가는 수행 방법이 우리는 칠각지 수행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죠? 이거는 신정진 염정에는 마음 챙김이 운운수가 돼서, 그죠? 신정진 정해를, 뭡니까?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조화롭게 밟아갖고, 그죠? 해탈 열반의 경지로, 본삼매의 경지로 운전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좀, 그 오근오리의 경지다. 이런. 할 이야기는 억수로 많겠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죠? 큰일 났다, 이거. 자꾸. 아유, 이제 나 좀 봐도 시간이 더 없나? 하여튼, 그죠? 이제 지금 그래서, 50번, 51번 이하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51번 이하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1번 이하에서는 마음을 분발해야 될 때 마음을 분발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그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밑에 보면, 353쪽, 그 뭡니까?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해이할 때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직접 알아도 됐죠? 마음이 해이해지고 이러면, 그래서 이걸 택법각지 되죠?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정진의 깨달음 구성 요소, 정진각지. 세 번째는 뭡니까? 희열의 깨달음 구성 요소, 희각지. 됐죠? 그래서 택법 정진 희열입니다. 마음이 해이해질 때는 택법 정진 희열을 갖고 분발하도록 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이 그죠? 택법각지냐? 이런 게 52쪽 있죠? 그죠? 52쪽은 어떤 게 택법각지냐? 어떤 게 정진각지냐? 어떤 게 희각지냐? 이거를 뭡니까? 저 우리 경을 인용해서 그죠? 52번에 제일 밑에 보면은 S46에 2 해놨죠? 우리 상단니까지 나오는 경번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 우리는 몸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몸경에 보면은 특히 그죠? 그 이 뭡니까? 우리 이 세 가지가 그죠? 그 거를 해서 우리는 그죠? 마음을 그죠? 분발시키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제 그다음에 이죠? 어떤 것이 택법이고 정진 희열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53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53번은 제일 처음 보면 택법각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시작하는 요소 되었죠. 이건 정진각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거기서 53에서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로 보면 희열의 깨달음 구성 요소 나오죠. 그죠? 그래서 택법 정진 희열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거는 이 세 가지는 분발하는 요소다. 이건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택법각지를 듣고 닦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주석서 문헌에서는 특히 우리 그죠? 여기 청정도론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념척경 주석서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대념척경 주석서는 대념척경과 대념척경 주석서를 모아갖고 제가 이제 그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를 해서
초기불진연구원에서 나오죠. 한 3, 4판 찍었습니다. 한 7, 8천권, 한 6, 7천권 찍었을 겁니다. 그게 아마 만원 쯤 합니다. 돈 만원 어떻게 만들어서 사보시는 거 아시죠? 서울에 와서는 그런 말 하면 욕태바식들 묻으면 안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뭡니까? 크게 여기서 보면은 7가지로 설명합니다. 탐구함, 토대를 깨끗하게 함, 기능을 조화롭게 닦음, 지혜 없는 사람을 피함, 지혜로운 사람을 친근함, 심오한 죄로 행할 것에 대한 반주를 함, 이것이 확신함. 이것은 뭡니까? 이런 수행에 대한 확신 됐죠, 그죠? 그럼 두 번째, 55번에 보면은 정진의 깨달음, 아이고, 자꾸. 11가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1가지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취 등의 두려움을 반주함. 그렇죠? 그죠? 예? 입 쫙 벌리고 벌꾸벅 잡으려고 있으면 뭡니까? 엄마야. 그죠? 악취에 태어난다 생각하면 뭡니까? 엄마야. 내가 죽어. 깨구리를 이러면 뭡니까? 와, 이거 무시라. 한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어이구, 이러면 그죠? 잠이 안 오겠죠? 아이?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죠? 정진에 의지한 여러가지 쭉 그걸 하고 있습니다. 희열은 뭡니까? 법을 계속해서 생각, 부처님을 계속 생각하면 희열이 생기겠죠? 불법성, 생각하면 희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택법 정진 희열은 분발하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을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한다. 여기서는 세 가지 뭡니까? 경한 정사입니다. 그래서 경한 정사는 어디다 합니까? 357쪽 맨 밑에 보면 그죠? 마지막 문단입니다. 비구들이 마음이 들떴을 때 편안함의 깨달음 구성 요소. 편안함의 깨달음 구성 요소가 원문, 한자로 보면 경안입니다. 됐죠? 그죠? 근데 앞에는 한자 적어주나고 왜 안 적어줬을까요? 오야 마음입니다. 근데 이거 편집은 제가 했거든요. 사실 이런 거 한자 넣는 건 제가 다인데 앞에서는 넣어주고 뒤에서는 까먹고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개정판 낸다면 이런 데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삼매의 깨달음 요소, 정각지입니다. 평온의 깨달음 요소, 사각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경을 인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자, 우리 359쪽입니다. 60번. 자, 편안함의 깨달음 구성 요소, 경한각지를 깎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음식을 수용해야 되고, 안락한 기후 사료 등등 했습니다. 삼매의 깨달음 구성 요소를 확립하려면은 11가지를 닦아야 됩니다. 토대들을 깨끗하고, 표상에 대한 능숙함이 있어야 되고, 기능들을 고르게 조화하고, 적당한 때 마음을 절제하고, 여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 삼매에서 다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게 삼매니까 됐죠, 그죠? 그래서 요런 11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평온은 5가지를 닦아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63번에 보면 이제 여섯 번째가 뭡니까? 마음을 격려할 때 격려해야 된다 했죠? 격려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 여덟 가지 두려움을 생각하면은, 그죠? 마음이 격려가 되겠죠? 정신 번쩍 들어뜨립니다. 한번 봅시다. 여덟 가지 두려움 뭡니까? 생로병사. 이거 생각하면 마음이 정신 번쩍 들겠죠? 꾸벅꾸벅 잡으면 어때, 그죠? 아이고, 그죠? 아이고, 다음에 태어난다. 뭐 깨구리로 태어나. 아이고, 무시라, 그죠? 그죠? 늙어서 죽는다 생각하면, 그죠? 근데 왜 그런데 전 잠이 이리 잘 올까요? 아이고, 어쨌든 웃깁니다. 됐죠, 그죠? 그 생도병사, 그 다음에 뭡니까? 악취의 괴로움, 맞죠, 그죠? 깨굴, 그죠? 그죠? 멍멍멍, 그죠? 아이고, 그죠?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과거의 윤회의 뿌리 박은 괴로움, 됐죠? 그죠? 과거의,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정신 번쩍 들겠죠? 미래의 윤회의 뿌리 박은 괴로움, 미래 앞으로 될 거 생각하면, 그죠? 아이고, 무시라, 그죠? 현재의 음식을 구함의 뿌리 박은 괴로움. 그럼 뭡니까? 자, 마음을 격려하는 것은 믿음을 불법성에 대한 뭡니까? 그죠? 그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면은 우리가 격려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죠? 격려해야 될 때 격려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될 때는 평온하게 해야 됩니다. 언제 됩니까? 정진이 잘 될 때 있잖아요? 자, 신정진이 염령에 염택고 정진이 경한정사가 고르게 해서죠? 삼매 수행이 잘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잘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놔두면 잘 될까 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면. 됐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삼매 들지 않은 사람을 멀리함. 대표적인 보기가 누굽니까? 들뜬 저 같은 사람. 됐죠? 삼매에 든 사람을 섬김 누굽니까? 예, 저는 초기 불가한 사람으로 누굴 자꾸 듭니까? 예? 우리 미산 스님? 그 다음에 뭡니까? 제 따와 하나의 일목 스님. 됐죠? 그 다음에, 자, 삼매를 대해서 확신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 가지를 조화롭게 닦아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한다. 됐죠? 야, 큰일 난데. 우리 시간 좀 없어도 그죠? 아직 저 시간은 30분이 안 됐습니다.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하고 10분씩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66번에서는 개송으로 멋지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삼매에 드는 능숙함을 성취한 자가 표상을 얻으면 본삼매가 일어난다. 됐죠? 표상 중에 뭡니까? 닮은 표상. 됐죠? 자, 만약 이와 같이 닦아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현자는 오직 노력해야 하고 수행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맞죠? 좋은 말입니다. 그죠? 한번 닦아가고 문득 닮은 표상 생긴 것 같으면 걱정할 건 뭐 있어요? 그죠?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노력해야 되고 수행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됐죠?
이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뭡니까? 그렇거든. 됐죠, 그죠? 그렇거든. 이라고, 그죠? 포기하면 안 되고, 그죠? 수행을 노력해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른 정진을 버리고도 사람이 조금이라도 수성함을 얻다 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맞죠? 그래서 문득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리는 뭡니까? 이런 세세한 정진을 절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른 정진을 버리고도, 그죠? 사람이 조금이라도 수성함을 얻다 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개소리다. 됐죠? 이거는 누구의 해석입니까? 예, 이래 천한 저의 멘트입니다. 됐죠? 자, 그러므로 지자는 뭡니까? 마음의 일어나는 형태를 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정진을 고르게 유지해야 된다. 됐죠? 정진을 어떻게 고르게 유지합니까? 앞에 해서 열 가지 방법으로 정진을 고르게 유지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위축되었으면 분발해야 되고, 이 소리는 나도 하겠다. 분발은 어떻게 합니까? 특히 마음 챙김을 토대로 해서 택법 정진 희열로. 됐죠? 그 다음에 지나친 노력은 절제해서 조화롭게 해야 된다. 이건 다 뭡니까? 신정진 염정해를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분발해야 된다. 이런 건 칠각지의 측면이고, 절제해서 조화롭게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는 오근의 측면이다.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죠?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치 꽃가루와 연잎과 거미줄과 배와 기름병에 대해, 그죠? 벌 등의 행동을 찬단하시. 요 다섯 가지 비유는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그것도 지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느슨하거나 들뜬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와 같이 마음이 표상을 향하도록 닦아야 한다. 됐죠? 이건 항상 조화가 강조됩니다. 그죠? 조화, 절제, 균형, 그죠? 분발, 뭐 이런 게 강조됩니다. 됐죠? 그럼 정진은 어떻게 평등하게 닦아야 됩니까? 이거는 다섯 가지 비유, 이거는 우리 제 3장 앞에서 130년을 봤죠? 여덟 번째 정진의 평등함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진을 평등하게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닦아야 되냐? 다섯 가지 비유를 갖고 설합니다. 67번에 벌 나오죠? 벌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68번에는 외과 의사 나오죠?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69번은 거미줄 나옵니다. 70번은 선장 나옵니다. 그 다음에 71번에 가면은 기름병 나옵니다. 됐죠? 또 다섯 가지 비유로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읽어보면 너무나, 그죠? 너무나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지나치게 영리한 벌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지나치게 영리한 벌은 어떤 나무에 꽃이 만발했음을 알고 막 전속력으로 왕! 날아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그죠? 대전에 꽃이 피가 있다 그래요. 그럼 벌이 막 왕! 대전 너무나 수원까지를 합시다. 왕! 날아갔네. 너무 화끈하게 신나갖고, 이제 들떠갖고, 확! 날아가, 부산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없죠? 물어보면 대전에 가거든. 다시 우욱 날아오니까 며칠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꽃이 다 져버렸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꽃이 만발했으면 알고 전속력 날아가서 그것을 지나쳐버려. 다시 돌아와서 꽃가루가 끝난 뒤 도착한다. 됐죠? 막한 화입니다. 자, 다시 영리하지 않은 벌은 천천히 날아가다가 꽃가루가 끝난 뒤 도착한다. 됐죠? 탱자탱자, 그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영리한 벌은 적당한 속도로 날아가서 쉽게 꽃송이에 도착하여 원하는 만큼 꽃가루를 가져서 꿀을 만들어 꿀맛을 즐긴다. 됐죠? 본삼에도 이리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말은 다 맞는데,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자기한테 스스로가 적용시켜서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됐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가, 정막물질 당기는 연립을 놓고 이제 칼을 사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외과 의사 수술하는 의사겠죠? 그죠? 연습을 합니다. 그죠? 응하지 못한 사람은 급히 칼을 넣어 연립을 두 쪽으로 잘라뺍니다. 까랑게 만들어봅니다. 또 당연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까란지 모른다. 겁이 나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닿는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영리한 자는 적당한 노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적당히 잘라서, 그죠? 배움을 완성한다 했습니다. 됐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미줄을 가져오는 사람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70번에 뭐 영리하지 못한 선장 바람 있죠? 그죠? 됐죠? 강한 바람이 왔는데도, 그죠? 시야로 도서 닮아, 어디까지 날라피고, 그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번은 뭡니까? 기름병을 채우는 자는 상을 타라면 뭡니까? 영리하지 못한 자는 뭡니까? 기름병 빨리 채우는 사람한테 상 준다, 이런 게, 어떻게 합니까? 막, 시야를 막 갖다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병이 차집니까? 다 넘쳐버립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넘치는 게 겁이 나갖고,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또 못 채웁니다. 적당하게 있잖아. 그죠? 모든 걸 조화롭게 한 사람이 기름병을 채운다. 다 비유입니다. 그죠? 자, 그와 같이 핵심은 뭡니까? 72번이다. 이와 같이 어떤 비구는 표상이 일어나면 급히 본산멸을 얻으라고 용맹정진한다. 그의 마음은 지나친 정진으로 들떠버린다. 그는 본산멸을 얻을 수 없다. 그럼 어떤 자는 지나친 정진의 허물을 보고 지금 나에게 본산멸이 왜 필요해? 내가 같은 사람입니다. 본산멸이 딱하고 많어. 예? 본산멸 뜬다고, 그렇죠? 본산멸 뜬다고 그것 갖고 해탈 일본 실을 못한다 하던데. 예? 윗바사는 내가 무상고 뭐야? 이모욕 해탈, 구해탈질 어디에
그게 깨달으면 이제 본사비 그거 닦아가면 제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도 본사비 못 듭니다. 맞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나 이거 본사매고에 필요하는 정진을 놓아버린다. 너무 느슨한 정진으로 거의 마음은 깨어나 빠진다. 그것도 본사매를 얻었다. 그러나 마음이 약간이라도 느슨하면 그 느슨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약간이라도 들떴으면 그 들뜬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적당한 노력으로 표상을 향하는 자는 본사매를 얻는다.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뭡니까? 이걸 좌르고 닦으려면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 챙김입니다. 됐죠? 마음 챙김이 없으면 무엇이 그죠? 절제고 무엇이 그죠? 분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 챙기면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다 되죠. 그래서 불교 수행은 이 사마트 수행이든 위파사나 수행이든 키워드가 항상 뭡니까?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 사띠는 불교에서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여기 저는 인도에서 공부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관심이 있어갖고 베다 문헌들 다시 16권 두꺼운 거로 인덱스 해놓은 거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뒤져봤습니다. 스머리띠 관계되는 부분 찾아봤는데 불교식으로 나오는 건 전무합니다. 자연학교 전무합니다. 자연학교 한 군데 스머리띠 우파스타나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그 사념체하고는 전혀 다른 문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사띠를 마음챙김을 강조하는 것은 오직 불교밖에 없습니다. 불교 가운데서도 오직 지금은 상자부 불교에만 남아있습니다. 북방 예를 들어서 구사론에 가면 그죠? 우리 념 있잖아요. 념은 기억으로 이해돼 버립니다. 물론 마음챙김이라는 이 사띠의 기본적인 의미는 기억입니다. 대상을 기억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기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는 마음챙김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요새 마음챙김을 알아차림 사띠를 그죠? 알아차림이라는 그거는 잘못된 아무리 생각 그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사띠 삼빠자나가 나오거든요. 삼빠자나가 알아차림이지 사띠는 알아차림 아닙니다. 사띠는 기둥이나 밧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됐죠? 그 소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기둥에다 갖다 묶어야죠. 기둥에 갖다 묶는 게 뭡니까? 그 기둥이 중요하죠. 그것을 사띠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거는 뭡니까? 기둥에 확고하게 되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거죠? 챙김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데 마음을 잡아내놔니까죠. 뒤에 뭐가 안 나온다. 뭡니까? 사띠의 핵심은 뭡니까? 대상을 챙기는 겁니다. 됐죠? 집중의 핵심은 뭡니까? 대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됐죠? 사마타는 뭡니까? 대상을 무상고 무하라고 염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 이 대상을 챙기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혹은, 그죠? 마음을, 그래서 저는 그죠? 마음 챙김은, 그죠? 마음이 대상을 챙김, 혹은 대상의 마음을 챙김. 이렇게 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 그죠? 우리 그 사념체의 대상이 신수, 신법이죠? 그럼 거기서 마음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 마음이 몸을 챙기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됐죠? 마음이 느낌을 챙기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챙기는 것이 마음 챙김. 모순 아닙니까? 모순 아닙니다. 논서에서 다 설명합니다. 이 찰나의 마음이 이전에 있었던 마음을 챙기는 것이 그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됐죠? 그리고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음이 법을 챙기는 것이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됐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죠 마음을 안 넣어버려도 챙김이란 게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죠 마음이라고 넣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두 개를 듭니다. 우리 이거는 초기불교한테 제가 그죠 초기불교 이야기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죠 운나바 바라문경에서 그죠 사띠는 우리 마음을 해탈 열반으로 연결 주는 구실을 하는 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저 마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마음은 사띠를 의지합니다. 사띠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띠는 해탈을 의지합니다. 해탈은 뭐를 의지합니까? 해탈은 열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열반은 뭐를 의지합니까? 부처님 뭐라고 했겠어요? 이놈, 너무 앞서가지 마. 무례하지 마. 강무가 무례하지 마. 예, 잘못했습니다. 운나바야 무례하지 마. 이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질문거리가 안 됩니다. 됐죠? 지는 똑똑하다고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딱 알아들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 챙김을 사띠를 마음을 해탈로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을, 뭡니까? 해탈로 연결주는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됐죠? 그를 보는 정확한 하나의 경험. 그 다음 중국에서 뭡니까? 사띠를 수의라고 옮겼습니다. 지킬 숫자에 뜯어있자. 여기서 의는 마음입니다. 됐죠? 우리 안채고 스님이 마음 챙김을 수의로 완전히 의역이죠? 그럼 마음을 지키는 거로 해석했습니다. 이 의자나 앞에 말은 우리 마음을 해탈 열반으로 연결한다 할 때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만호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거를 갖고 뭐 마음 챙김으로 했다고 나 참 가소로워 죽겠어요. 그럼 내 대안을 내봐라. 대안은 없어요.
사띠가 중요한 수행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깝깝합니다.